앤더슨 팩은 어머니가 한국인이며 미국에 잘 나가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래퍼, 음악 프로듀서이자 드럼 실력도 아주 끝내주죠. 딱히 장르를 구분 짓기 어렵고 모든 것을 정말 다 잘해내는 천재 중의 천재 뮤지션입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리스너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별명까지 생겼는데요. 박씨 가문의 영광, 미량 박씨라는 구수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앤더슨 팩은 제62회 그래미상에서 최우수 R&B 앨범 부분을 수상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제61회 그래미상에서 최우수 랩 퍼포먼스 부분의 수상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의 쾌거입니다. 그리고 앤더슨 팩의 과거를 보자면 할머니는 6.25 전쟁 때 당시 참전한 미군과 결혼하여 앤더슨 팩의 어머니를 낳았습니다. 정전 후 그의 할아버지는 미국으로 바로 돌아갔고 훗날 앤더슨 팩의 어머니가 되었던 어린 소년은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LA 어느 가정에 입양되었죠. 이렇게 성장한 앤더슨 팩의 어머니는 미국인과 결혼하여 캘리포니아 쪽 옥스나드에서 앤더슨 팩을 낳았습니다. 이름의 팩은 어머니 성씨인 박을 팩으로 잘못 기재하여 생긴 이름이죠. 원래는 앤더슨 박이었을 텐데 앤더슨 팩은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아픔을 겪어야 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너무나 폭력적이었던 인물로 앤더슨 팩이 7살이었던 당시 길거리에서 무자비하게 어머니를 구타하였죠. 당시 모습을 지켜보았던 그는 길바닥에서 쓰러진 어머니를 끌어안고 경찰에 끌려가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후 그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나 캘리포니아 항구 도시 벤투라에 있는 푸틸 기술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혼자서 음악을 공부하였습니다.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가졌던 그는 여러 악기를 능숙하게 다뤘는데 그 중에서도 드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고 가족이 함께 다녔던 친례교회 밴드에서 드럼을 연주하였습니다. 이때 첫 부인과 결혼하여 몇 년 만에 헤어지고 이후 앤더슨 팩은 음악교의 강사로 재직하면서 한국에서 음악 공부를 하러 온 유학생인 오늘날의 한국인 아내 제이린과 재혼하여 두 아들 솔라시드와 샤인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직장을 잃게 되면서 LA 근교 산타바바라의 마리아나 농장에서 일하다가 예고 없이 쫓겨나 졸지에 노숙자가 되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거래를 헤매야만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던 앤더슨 팩은 LA로 옮겨가 브리지 러브조이라는 이름으로 음악 활동을 시작하며 2010년 2월 제비콧을 팔아 타나 좋은 업핫 EP를 선보였습니다. 이때 앤더슨 팩의 음악적 재능을 알아본 사람이 사픽 후세인이었습니다. 사픽 후세인은 LA에서 활동하던 작곡가이며 프로듀싱에 탁월한 감각을 가진 인물로 뛰어난 녹음 아티스트로 당시 유명한 힙합과 R&B 아티스트는 물론 인기 있는 소울과 펑크 뮤지션과 함께 작업하는 아티스트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픽 후세인이 앤더슨 팩을 스카우트하여 자신의 집에 거처하게 하면서 많은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비디오 그래픽 편집에서부터 작사와 프로듀싱을 도와 일하면서 운전기사까지 도맡았던 앤더슨 팩은 사픽 후세인의 감각적인 다양한 기술들을 습득하였고 앤더슨 팩의 회고에 의하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이름 연식도 없었던 사픽 후세인의 도움으로 가장의 자리를 지켰으며 첫 앨범의 발표도 가능하였다면서 오늘의 자신이 존재하게 된 멘토와 같은 인물이었음을 밝혔습니다. 이어 꾸준한 음악 활동을 하며 2014년 10월 앤더슨 팩이라는 이름으로 정규 데뷔 앨범 베니스를 발표하였습니다. 그의 데뷔 앨범 베니스는 LA 산타모니카 인근의 베니스 비치 지역을 뜻합니다. 앨범의 인트로 곡 물결에서 이와 같은 베니스 비치 해변의 파도 소리와 웃음소리가 엉켜들면서 이어지는 연속된 트랙을 통하여 자신의 삶에서 상상된 이야기들을 음악으로 풀어냈습니다. 이와 같은 앨범의 리뷰가 영국의 저명한 인디펜던스트 지에 소개되면서 앤더슨 팩의 명성은 세계로 향하게 됩니다. 이어 2016년 두 번째 앨범 말리부를 발표한 이후 1월 30일 NPR 라디오 프로그램 모닝 에디션에 출연하여 자신의 이야기와 함께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죠. 실력파 뮤지션답게 끝내준 라이브와 보컬을 선보였습니다. LA 카운티 말리부 도시를 품은 그의 두 번째 앨범 말리부에서 음악적 평가는 권위 있는 주요한 비평가에서부터 많은 언론에 이르기까지 극찬의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그중 팝 록밴드 마룬5의 베이시스트 매키 매든이 언급한 내용은 앤더슨 팩의 말리부 음악은 스티비 원더가 1973년 16번째 앨범으로 발표한 이널 비전에 담긴 의식에서부터 힙합 뮤지션 켄드릭 라마의 세 번째 앨범 나비의 착취에 깃든 이야기까지 아우르는 음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최고의 극찬이 아닐 수 없죠. 이후 앤더슨 팩은 자신이 작곡하여 연주하고 노래한 버블린을 2018년 5월 싱글로 발표했습니다.
싱글 음반 버블리는 2019년 제61회 그래미상 최우수 랩 퍼포먼스 부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가 왜 최고의 명예인 그래미상을 받았는지는 한번 버블린을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또한 2018년 11월 앤더스펙은 세 번째 정규 앨범 옥스나드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의 도시 옥스나드의 감성을 품은 앨범으로 빌보드 200 차트에서 11위에 올랐습니다. 이후 세 번째 앨범과 함께 전 세계 투어를 다녀왔죠. 네 번째 정규 앨범 벤투라는 제62회 그래미상 최우수 R&B 앨범 부분을 수상하면서 한국계 아티스트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최초의 역사적인 쾌거를 이뤄냅니다. 정말 정말 굉장한 일이죠. 앤더스펙의 음악에 대한 저의 생각은 다채로운 사운드와 라이브 세션까지 정말 모두 베스트이고 특히나 펑키하게 느껴지는 그의 밝은 에너지와 보이스 그리고 역사상 최고의 뮤지션 제임스 브라운을 연상시키는 듯 합니다. 앨범과 곡까지 현대적인 세련미를 갖추면서도 뭔가 오리지널티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앤더스펙은 현재도 꾸준한 음악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재밌는 일화로 앤더스펙의 아들이 BTS의 광팬입니다. 앤더스펙이 아들과 함께 수상을 위해 무대로 올라갔지만 근데 반응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앤더스펙의 수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렸죠. 이유는 알고 보니 방탄소년단이 현장에 있는지를 계속 찾아보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막상 BTS가 보이지 않자 결국 집으로 돌아가 속상한 마음에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앤더스펙은 자기 자식들과 가정에 대한 사랑이 정말 많이 느껴지죠. 현재 인스타그램도 가족 스타그램의 주력이며 아들이 커버한 BTS의 영상을 스토리에 가끔 공개하기도 합니다. 끝으로 앤더스펙의 아주 개인주의적인 베스트 5곡을 한번 추천해보며 이상으로 팝 뮤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